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포켓몬 카드 게임. 이게 원래는 제가 블루스택이란 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요 뮤뮤 플레이어를 써야 되더라고. 근데 화면이 이렇게밖에 못 보여주나? 확대가 안 되나? 아, 잠시만요. 이거 바꿔야지. 어떤 걸로 해도 이렇게밖에 안 돼?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 거지 스택 거지 스트리머 거지 덱. 참고로 제가 갖고 있는 덱에서 제가 좋아하는 걸로 덱을 짜놨거든요. 이 팬텀 뮤치 덱이라고 별로 시너지는 없는데 카드가 없어가지고 그냥 또도가스 팬텀 뮤츠 쓰는 덱임. 이쁜 그림으로 채워 넣어. 근데 없어. 다른 시너지 덱, 그러니까 테마 덱을 하기에는 카드가 없어요. 더 뽑아야 돼. 야, 뮤츠 덱도 있는데 뮤츠 덱을 하려면은 그 릴리안가? 걔가 필요한데 걔가 없어. 성능이요? 성능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진짜 약간 나랑 비슷한 사람 아니면 못 이겨. 그러니까 티어 덱 나오면 그냥 져요. 7개나 만들었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현질을 얼마나 한 거야? 아니 벌써 그렇게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도 메타야. 제발 허접 잡혀라. 제발 기도 메타 해야 돼. 와, 13만 원. 그 정도 부어야 덱을 만들 수 있어. 나는 3,000원 했나? 어? 이벤트 뭐야? 어? 드롭 이벤트 뭐야? 어? 이거 먼저 해볼까? 얘는 이건 테마 덱이고 일단 어떤 식으로 하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테마 덱이라 얘는 물 덱이니까 전기 덱 가져가면 괜찮아요. 나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줄게. AI이긴 하지만 얘는 그러니까 덱을 지를 필요는 전혀 없는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덱 하려면은 해야지. 이렇게 시작할 때한 마리씩 내거나 아니면 4마리를 다 내도 돼. 어떤 애를 내 이렇게 기본으로 내야 돼요. 기본으로 낼수 있는 애를. 그래서 나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칸두 개인에는 에너지가 두 개가 필요하니까 잘 생각을 하고 내줍시다. 난 이렇게 낼게요. 일단 준비 완료. 네, 포스 스톤이에요. 룰은 좀 많이 달라. 얘는 라플라스를 냈네요. 야, 그리고 그러니까 한번 한두씩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서 내가 에너지를 줄 수가 있음. 자, 이거 욕망의 항아리 발동. 이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다 줄게요. 일단은 진화할 수 있는 포켓몬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마 내가 첫 턴에는 진화가 안 되던가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하나 줬으니까 스킬을 쓸 수가 있게 됐어. 이걸로 치면 데미지가 20 들어가는 데는 약점들이라 20이 추가돼서 40 달았음. 근데 얘도 추가해서 나한테 20을 데미지 주겠죠? 나는 전기라 약점이 안 찝혀서 20만 받고. 자, 이게 또 들어왔고 이제 진화를 할수 있어요. 한 턴이 넘어가서 여기 제브라이카로 이렇게 여기 덮었으면 얘가 이제 진화를 했어. 얘는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저는 여기다가 이걸 줄게요. 그리고 상처약으로 얘를 치료해줄게. 다시 칩니다. 진화시킨 거야, 얘는. 진화를 시킬 수가 있어. 근데 이제
1번을 내고 두 번째 진화를 그 턴에는 안 돼. 다음 턴에만 진화가 돼. 망대기네 이거 씨. 왜 이래 이거 대기. 이번 턴에 얘를 치면 얘가 죽겠죠? 그리고 찌르성기 하나 넣고 얘를 잡으면 이제 내 킬 카운터가 1 올라감. 세 마리 잡으면 내가 입니다. 참고로 EX라고 규격의 포켓몬이 있는데 걔는 잡으면 두 칸이 올라감. 아니요 그때그때 써야 돼요. 못 모아요. 자 이거는 10이 남았잖아. 여기서는 이제 내 선택이야. 그냥 에너지를 쓰기 싫으면은 얘를 얘를 그냥 죽여도 되고요. 저리더프 얘가 안 나오네. 만약에 내 포인트를 주기 싫으면은 요 후트 에너지를 쓰면은 이 에너지 하나 있는 걸 깎아먹고 이제 이런 애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얘한테 에너지를 주고 그럼 얘는 이제 안 죽고 복귀를 하는 거지. 그래서 동전 메타로 가볼게. 경기 쇼크 데미지는 약하지만 헛 코인 토스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 마비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유치 1턴부터 낼 수 있어요. 아니 얘는 약점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다시 줄게요. 얘는 아까 후트에서 에너지를 잃었어. 하나 잃었어. 후트에도 얘 코스트가 카드마다 달라요. 다시 공격합니다. 툭. 근데 대부분의 덱이 다 운이야. 코인토스를 대부분 해야 돼서 이 덱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운 덱이에요. 레룸이 나왔네요. 위험하다. 이러면 빵딜. 얘는 이제 진짜 얘가 위험한 게 진짜 운빨인 게 능력을 보면 알겠지만 뒷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져서 60을 주기 때문에 뭐 다섯 번 다음은 300이 막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하스스톤에 비하면 매우 운빨 게임이라고 할 수 있지. 뿌띠 전기엔 저리어가 이걸로 지나야 되니까 저리어가 너무 늦게 나왔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찌릿찌릿 쇼크를 해갖고 또 마비를 노려볼게요. 다이스 롤! 오케이 또 마비. 저리어 이거 냈었으니까 진화를 시킬 수 있죠? 저리릴 몬스터볼은 이거 그냥 초반에 떠야 되는 건데 늦게 떴어. 기본으로 하나 가져오는 거고 뭐가 뜻하죠? 아 에너지 붙여야지. 참 에너지 또 붙여주고 찌릿찌릿 쇽! 아! 아니다 다이스 롤! 아 까비 진화는 말 그대로 진화지. 피카츄에서 라이츄 되고 그런 거지. 이야! 허접. 이러면 이겼죠? 저리더프를 이제 마지막 진화시켜주고. 저리더프로 마무리 해볼까? 이케! 비주기도 써줄게. 어차피 이제 끝이니까. 이거 하면 이제 데미지가 10 올라갑니다. 이번 턴. 이케! 번개 엄니! 엄니 말고 아빠는 없나요? 사람이 아니라 AI예요, 얘는. 이벤트. 갑자기 생겨서 해봤네. 아직 사람은 아님. AI랑 하는 배틀이 있고 사람이랑 하는 게 있어요. 사람 아니야. 사람이면 내가 졌지.
어이 카드팩 준다고 해가지고 카드팩 뽑아야지. 기다려봐 간다. 프로모 카드팩 뭐 받았대. 도키도키. 아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하나네. 제발 이케 피코츄. 아 무조건 하나 들어가 있어? 안 좋은 거 같은데? 제일 좋은 게 뭐지? 일단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거 다 하고 가죠? 아, 라프라센 아쿠스타. 이거 아쿠스타 덱 진짜 세던데? 못 이길지도? 덱 한번 정비하자. 20장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코인도 바꿀 수 있어. 귀여운 EV로 할까? 매트도 내가 바꿀 수 있고 원하는 걸로. 그니까 상위 호환도 상위 호환인데 이제 테마에 맞춰서 모아야죠. 테마에 맞춰서. 아쉬운 건 내가 그걸 지금 보여줄 순 없어. 나는 맞는 덱이 없어서. 우리 잡덱이요. 그냥 있는 거로 대충 껴맞춘 무더기 덱. 뭐야 나 왜 이거 안 바뀌었어. 목소리 킥탈 낼게요. 아 참고로 만약에 내가 얘가 죽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그대로 진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접은 적은 없는데 무슨 사고가 나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얘가 갑자기 순작이 됐다 그러면 진대. 아 저장을 안 했나 내가? 코치로 꼬리로 막치기. 아니 씨 음용 운용한 거 뭐야? 용방향아리 발동. 좋아하는 포켓몬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잖아. 줄뮤마 해주고 꼬리로 막치기 써줍니다. 그거랑 시너지가 나는 효과가 카드가 없으니까. 야쿠스터가 진짜 개사기던데. 여기서 나는 이제 일레도 리자드로 진화를 시켜주고요. 이번에 잡겠죠? 40에 20대 1충하니까. 다이스 롤! 까비. 아파 이따요. 애초에 상성을 이기는 걸로 내가 들고 왔으니까. 저거 피코츄 이거 친구 거 훔쳐서 하나 먹었어. 피코츄 피코츄 내주고요. 나중에 써야지. 진화시켜주고요. 만약에 이 정광석화가 되면은 잡거든? 40대 1충하니까?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으면은 릴레도 리자드가 죽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이야. 안전하게 뒤로 빼냐 그냥 하냐. 그런데 나는 남자니까 정광석화 보겠습니다. 남자의 정광석화 바이스롤 컷. 속도? 속도 없음. 컷 났죠? 이제 코인이 안 떴으면 못 잡은 건데. 수륙챙이. 치료약 따라 치료약. 까비. 이거는 피코츄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냐? 피카츄 능력이 이거든? 벤치 포켓몬스 곱하기 30이거든요? 그러면 90딜이란 말이야. 얘를 후퇴를 해서 피코츄를 내보내. 개사기야. 어, 이게 피카츄 테마덱 있어. 이것도 약간 저점이 높아가지고 그냥 웬만한 기본덱은 다 잡아요. 저같은 잡덱은 다 잡아. 피코츄로 지죠. 일렉트릭 서클. 그니까 지금 내가 본 것 중에 세다고 느낀 게 피코츄, 리자몽, 그리고 아쿠스타제 넥 있고요. 아무튼 있어. 좀 이따가 사람이랑 할 때 무조건 있을 거야. 그거 보면 알아. 어떻게 이기냐 소리 나옴. 그니까 나도 좀 티어 덱을 쓰는 거 아니면 못 이겨. 나같은 로망덱으로는 절대 못이기는 덱임. 피고추 찹! 아니 피고추만 나와. 나도 좋은거 좀 줘. 아니 컴퓨터인데 뭔 친출을 해. 점점 떼진다. 라프라스 EX 덱 됐다. 점점 세진다. 바꿔야지 이거. 아까 저장을 안 했대 내가. 컴퓨터랑 친구를 어떻게 해? 너는 AI고 나는 사람이야. 바꿨죠? 자, 일레도 리자드가 잡혔으니까 일레도 리자드 진화 전 단계엔 얘를 내주고 얘네도 하나씩 내줄게. 아 근데 재밌어 이 게임이. 대전이 재밌어봤자 얼마나 재밌겠었는데 재밌어. 아 용방의 항아리. 아직 그래도 막 나온지 얼마 안돼서 막 파워 밸런스가 극단적으로 벌어지진 않아서 그런걸지도. 이제 선공은 첫 턴에 이걸 못 받더라고. 나는 후공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선공의 장점을 잘 모르겠어. 요 레드 카드는 AI랑 할 때는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 경우에 이걸 이렇게 가자. 아마 40딜이 들어가겠죠? 이거를 진화를 시켜줄 수 있는데 안 할게요. 왜냐면 지금 진화를 시키면 공격을 못해. 두 칸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꼬리로 막치기를 써줍니다. 이렇게 진화 타이밍도 조절을 해야 돼. 그러면 되지. 두 개가 있으면 당연히 공격이 되지. 아 죽니? 사기치네.
이러면은 버티기 들어가야겠는데? 아 저리를이다. 나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저 얘를 냈는데. 이거 여기까지 주고 피카츄로 다 잡을 생각해야겠는데? 아닌가? 어 아니다. 어 이렇게 가자. 근데 분명히 나중에 가면 점점 사기카드가 나와가지고 이런 재미는 없어질지도. 약간 하스스톤도 처음에 그 뭐야 허접끼리 싸울 때는 재밌잖아. 이거 제브라이카로 진화를 하면 체력이 조금 회복이 되거든요? 한 방에 죽진 않겠죠 여러분? 그 비주기를 쓰는 게 아닌 이상은. 그 피카츄 좀 키워주고요 안에서. 이걸로는 기다려봐. 요거는 얘가 좀 특이한 게 벤치에 있는 포켓몬도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안전하게 넣었다고 해도 얘를 컷해줄 수 있음 한 번에. 얘 특수 능력. 이거는 내가 좀 죽기가 싫잖아. 그러면 이제 후퇴를 눌러주고 피코트를 냅니다. 이제 피코트가 좀 약하죠? 왜냐?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지금 60딜 60딜에 근데 이제 약점 해가지고 80에 한 번에 보낼 수 있지? 라브라스. 근데 공격 못하죠 얘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기부터는 일방통행이다. 잠깐만 이러면 90 110 하지만 이번 턴에 5월이다! 5월이! 빵! 제발 이번엔 좋은 백종. 대충 어떤 식인지는 이제 파악이 됐죠? 이런 느낌으로. 아직 하나 남았어. 어 레버 뺐나? 어 이거 카드팩 왜 안 줬지 이번에? 저요? 아니요 저는 그런 포박이가 아닙니다. 이거 왜 안됐지? 이걸 다섯 번 해야돼? 미친. 아 이 조건을 아 확률이구나.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아 미친. 여러 번 해야되네. 확률 보상 첫 클리어 보상이 있네. 20번 이상 승리한. 와 이걸로? 어... 엑스퍼트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한번 해보죠.
천치즈 주면 나 아니 대조 몰패 만치즈는 줘야지 팰 거면 천치즈는 대줘야 돼. 파떡 코라 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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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이요. 서포트를 사용할 수 없다. 서포트 없어. 제부 라이카 진화시켜주고 저리어 내주고요. 꼬리로 막치기 여기다 해줄게요. 지금 일렉트로 리자드도 진화가 되는데 지금 가면 공격을 못하니까 이걸로 쳐줍니다. 골덕이 됐다. 아유 아파. 아유 내 목도리 카테리. 근데 얘를 내도 못 잡잖아. 지금 대위기라고 볼 수 있네요. 왜 이렇게 쎄 꿀떡이 왜 이렇게 쎄. 아 잡을 수 있나? 50인가요? 아 잡았네. 개꿀 허접식. 별가사리가 문제로구만? 진화 안 하나, 근데? 어, 너 죽어? 상처약을 미리 발라줄게. 너 이제 죽어! 미리 잘라야 돼. 얘 진화하면은 좀 힘들어. 일단 지금 하나만 잡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얘를 잡으면 끝나. 그러면 머리를 잘 써서 어 뭐야 왜 데미지 이거 추가 안 들어가죠? 버그인가? 벤치에 있는 애는 상성이 안 들어가나? 진화해버렸다. 자르면 체력이 차잖아. 안전지대는 폐. 폐에 있으면 안전지대지 뭐. 야바이! 야바이요! 이러면은 이거를 잡았어야 됐네. 얘를 얘까지 딱 줘야겠는데? 그러면? 저 카드 다 EX인 거 봐라, 저거. 회복을 하고 때리겠다. 하지만, 저에게는 비장의 봐주기가 있죠?
욕망 양아리부터. 피피 고추. 자 여기서 아 바주기 못 쓰네. 젠장. 이거를 아 그냥 끝낼 걸. 이거 실수했다. 이 서포트 카드는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돼서 이러면 못 끝내죠. 그래서 바주기를 써서 10템을 올렸으면 얘를 컷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죠. 이러면 졌네. 졌어. 실수해서 졌어. 끝나다. 알파고 너무 세다. 획득한 보상이 없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재도전. 지구는 못 참지. 못 참아. 저리어. 줄 뮤마로 가죠. 저리어는 너무 연약해. 30밖에 안 돼. 야, 이거 저리어 됐으면 잡았겠다. 아이씨. 야, 이슬이 개사기잖아! 봐봐,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서 쓴다니까? 봐봐. 원래라면은 절대 공격이 안 되는 턴인데, 에너지를 저렇게 만들어서 써, 돈 많은 애들은. 자 여기서 아까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이거 봐주기를 쓰면은 데미지가 10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30에다가 속성 데미지 20 해가지고 한 번에 잡을 수 있지? 야? 아! 방금 저기 벤치에 카드가 하나도 없었잖아. 그래서 이긴 거 임. 이꼴. 아까 내가 말한 거 실현됐네. 어 이렇게 방심하면 훅 갑니다. 벤치 카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 겪어보네 이건 나도. 아마 기본 그 낼 수 있는 카드가 없었을 수도 있어. 삐삐? 아마 없었을 거야. 안 낸 이유는. 아 근데 항복이 있어서 스캠 할 거면은 그냥 항복 누르면 돼요. 아, 사람이랑 해볼까? 어 잠깐만 카드 챌린지 떴다. 할 수 있다. 한번 이렇게 친구 거 뺏어갈 거였나 싹 보고 계속 봐줘. 이게 실시간으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카드가 있나. 이거 머리 잘 썼어. 계속 보게 만들었어. 카드팩이 조금 이거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가자. 친구가 뽑은 거를 5분의 1 확률로 가져올 수 있음. 카드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카드가 있으면 그걸 5분의 1 확률로 가져올 수 있어. 자 잘 봐. 휘인 거 누가 봐도 이제 휜 게 있으면 끝부분이 휘어 있으면 저거가 뭐야 프리저 EX. 왜 내 친구들은 EX 못 먹어? 아 EX가 아니라 그 황금 못 먹어? 황금은 안 뜨나 개챌린지로? 왜 내 친구들만 무능해? 아니라고. 접혀 있으면은 확률이 높다니까. 잘 보고 뽑으라니까. 근데 접혀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 잘 봐. 근데 핸드폰으로 하면 진동도 있던데 컴퓨터로 하면 진동을 못 느끼네. 진동이 오는 팩도 있거든요.
이게 핸드폰으로 넘기면 우웅 하면서 진동이 오. 약간 듀얼리스트의 감각 그런 건가? 아, 없다. 접힌 거 없다. 끝나다. 에라이? 그냥 뽑아야겠는데, 이번 건? 접힌 게 없슈. 그냥 뽑죠. 간다이!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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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리고 좋은 게 나왔으면 추가 이펙트가 있더라고. 뿅! 하면서 뭔가 있더라고. 안에 좋은 카드가 들어있으면 딱 뽑을 때 퐁! 하면서 뭐가 나오고. 한 번 더! 빰빰빠라랑.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아, 이벤트 해제하네. 이런 것 좀 많이 해줘라. 카드팩 많이 뽑게. 저 여기서요, 그, 마법 캐릭터. 그, 킬리아? 가디안? 그거 있으면 뮤츠덱 완성할 수 있어. 딱 이렇게 뒤집혀 있는데 접히기까지 했으면 베스트인데. 지금 제가 뮤츠덱을 많이 뽑아서 뮤츠는 있거든. 뮤츠덱도 좋대. 뮤츠덱도 사기래. 근데 나는 파츠가 없어서 사기가 아니야 지금. 아, 또 접힌 게 없네. 나만 운 없어. 아까 뒤집혀 있던 게 이건가? 금방 돈 거 같냐? 여기 그냥 뽑죠, 뒤집혀 있던 거. 핫! 열려라, 세상이! 이펙트가 없죠? 이러면은, 오! 나쁘지 않아. 없는 거야. 골뱃. 이것도, 이것도 그냥 좋은 애는 아니지만 희귀일 텐데, 희귀카드. 치수뱃. 방금은 뒤집혀 있어서 레어카드 확률이 높아졌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너무 안 나온다, 내가 원하는 게. 한 번 더 뽑을 수 있다. 단 한 번. 딴딴따라란. 두근두근. 접혀 있는 거. 어, 이거 접혀 있는 것 같은데? 예? 어, 이거 접혔다! 이거 접혔다, 이거 접혔다! 이거 집어넣고. 마참네. 그냥 저거 뽑을까? 어차피 접혀있는데? 더 접힌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이것도 접혔다! 잠깐만, 뭐가 더 많이 접혔나? 이거 봐봐, 이것도 접혔잖아, 그쵸? 이건, 이게 대놓고 접혔는데? 이것도 대놓고 접혔는데? 어, 잠깐만, 접힌 게 두 개? 아니, 꽁다리 부분을 봐봐. 오른쪽 꽁다리 부분 봐봐, 휘어있잖아. 봐봐, 미션 추가 아니라 봐봐, 휘어있잖아. 안 보임? 휘었잖아. 가다. 찹! 찹! 나와라! 골덕! 물속이! 탕구리! 아! 까비. 이게 안 뜨네. 아까 다른 접힌 걸 뽑았어야 됐네. 아, 젠장. 야,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누가 말해줬어.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 무조건 좋은 게 나오는 건 아니래요. 근데 이제 일반 팩보다 확률이 높대.
뭘 변태냐고. 뭘 거기만 날려 있어. 사람이랑 이제 좀 해볼까? 교환소에서? 네네 샀어요. 근데 막 이슬이 이런 게 안 나와가지고 초련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아 근데 특이한 거 나 발견한 거 뭔지 알아? 그 친구 카드 뺏어오기 있잖아요. 거기서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은 외국 카드로 막더라? 우리나라 카드가 아님. 피카츄 EX인데 외국 나 대전한 상대가 친척으로서 받았는데 걔가 이걸 뽑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뺏어왔거든. 뺏어왔는데 한국어가 아니라 이걸로 뜨더라고. 모르겠어. 외국 친구면은 저 언어가 달라. 제 개구린 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구린지 한번 보여드릴게. 랜덤 매치. 14레벨. 레벨은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현질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레벨이 낮아도 현질에 뮤츠가 있고요. 또가스가 있는데 첫 턴에 받는 게 이거잖아. 그럼 이거 내고 또가스도 낼게요 그냥. 어? 너도 또가스? 이러면 안 좋은데? 약점인데 얘한테. 약점 공략당한다. 내가 불리해 이러면은 약점 잡혔어. 심지어 또가스는 그거잖아. 체력도 높잖아. 또또가스 안 좋다. 하필 상성 덱을 만났네? 어 근데 공격 못해요. 얘 전기잖아. 전기 이러면 얘 공격 못해. 얘 막난용 덱이구나. 또가스는 그냥 버티기네. 그냥 몸빵이네 얘 몸빵. 어, 막난용 덱이고 얘는 체력이 높으니까 그냥 버티기로 놓은 듯? 막난용 덱도 좀 운이 중요하던데 보니까. 또또 가스 체력이 높고 이 가스 쓸 수 있으니까 쓰는 듯. 독딜 때문에 머리 잘 썼다. 공격은 못해도 공격은 안 해도 요 도구로 버티면서 쓰겠다 이거네 이 친구는. 염동탄 써줘야 돼요. 도트딜에 몸통 박치기까지 가능한 딜러이. 근데 얘는 그냥 몸빵 요원으로 쓰는 것 같아요. 막난용 할 때까지 버텨야 되거든. 덱 잘 짰는데? 막난용을 키우냐 못 키우냐 그 차이라죠 덱은. 아 비주기가 있었다면. 비주기가 없네. 이러면 한 번에 못 잡잖아요 내가. 비주기가 있었으면 60딜에서 잡는데 이러면 한 턴을 더 번 거지. 개이득이지. 그냥 진짜 특수능력만 쓰려고 한 거야 얘는. 나는 얘를 잡히면 두 칸을 손해보기 때문에 절대 막난용이 나와선 안 되는데. 어? 섞어주기 잘 썼다.
똑같스. 네 개 모였다. 조졌다. 망단용이 데미지가 몇이더라? 50씩 4번? 랜덤인가? 아, 오케이. 그러면 회복을 해주죠, 일단. 또 갔어요. 던져서 몸방으로 쓰겠다고 한거죠. 망나뇽 신용이 안나왔나봐. 아, 행복해서 안나왔나보다. 꼬렸네. 이겼다! 이렇게 사람이랑은 이렇게 하는거. 이제 운빨이 중요해. 아직까지는 대부분 운빨 메타. 이렇게 고마워를 보내면 제가 고마워를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보내면 아이씨 개자식 안 보냈네. 이렇게 고마워를 안 보내면 저는 못 받고요. 나는 보냈으니까 요 상점 포인트 요걸 하나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걸로 교환할 수 있는데 저 싹총 바가지는 배틀 끝나고 고마워를 안 넣어준가. 나쁜 놈. 하다 보면 고마워 안 누르는 애가 있더라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몰라? 코일 좋아 보인다. 레어 코일. 근데 나는 더 필요한 게 있으니까. 개굴 닌자 덱도 있다던데. 개굴 닌자는 그 오프 딜러인가? 특성으로 뒤에서 때리는 애인가? 아니 고마워 서로 누르면 얼마나 좋아. 어? 배틀에서 경험치도 먹고 템도 교환할 수 있는데. 그니까 벤치에서도 써지니까 좋지. 귀찮은 게 문제야. 어? 팩을 더 살 수 있다는 게 좋은 건데. 아 나 진짜 중독될 것 같아 팩 가는 거. 근데 안 돼. 여기까지 지를 돈이 없다. 아, 롤도 안 줘? 나쁜 놈들. 한 번 더 해보죠. 개빨러 갓겜이야. 15레벨. 아츠이. 어쩌고저쩌고. 아츠이 어쩌고저쩌고 성. 고스냐 또가스냐인데 다음 턴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이거기 때문에 또가스를 내주고요. 이렇게 갈게요. 또가스 아츠이 시바상 시바의상. 아 또도가스가 안 들어왔어. 젠장. 이러면 이 7일리로 버티게 할 때 얘가 좀 카운터인 게 에너지를 회복해서. 야바이! 야베! 또 다음 턴 이거네. 안 좋네. 이게 또도가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꼬였네요. 이러면 엄청 많이 버틸 거야. 10씩 회복하면은 세 턴은 넘게 버티겠네. 안 돼! 드레, 야, 이거 티어 덱이다, 얘. 못 이기겠는데?
야바이. 아 이게 에너지가 망했는데요? 다음 턴에도 이거 나온다고? 이거 에너지가 그냥 개망했는데? 난주택하다고? 그럴까? 이거 졌다. 어 이거는 항복합시다. 이거는 망했다. 이게 듀얼덱이 이게 약점이야. 듀얼 속성을 하면은 이렇게 꼬이면은 답이 없어. 얘는 보냈을까? 볼까요? 어, 얘 보냈다. 이렇게 보내주면은 이렇게 고마워요 하면은 이제 내가 받아서 아이템으로 이제 교환해 먹을 수 있다. 여기 숍에서 이렇게 교환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유이왕처럼 자기 손패 꼬여서 안 될 것 같으면 한 턴이 중요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써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더 해봤자 의미 없을 수 있어. 상대도 꼬이는 거 아닌 이상을. 아까는 걔 망나뇽 덱 걔가 꼬여서 터렌을 친 거고 진화체가 안 나와서. 방금은 내가 꼬인 거고. 자 여기 다음 턴 이게 또 이거기 때문에 또 가스를 먼저 내고. 마인맨. 어, 얘 릴토스 덱이다. 제가 그거 제가 하려던데. 아마 마인맨은 그거고 그 뭐야 방패고. 아마 얘도 뮤츠가 레어 그 뭐냐 극화될 것 같은데. 그니까 어 뮤츠가 에이스 카드일 것 같아. 20, 40. 근데 베리어 어택이라 한 번에 못 잡네. 이러면 진화한다. 킬리야. 근데 저거 보는 게 의미가 있나? 미래 계획 세우는 건가? 이러면 내가 20딜로 때려도 못 잡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만약에 얘가 다음 턴에 비주기를 쓰면은 얘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게. 아 이거 또도가스가 안 뜨는 거야. 비주기로 데미지 10을 늘리면 40이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합시다. 아깝다. 베리어 택만 아니었어도 진화하겠네. 저 배터리로 이번 턴에. 뮤츠 나왔다. 어 얘 봤죠. 얘도 뮤츠가 주덱이죠. 그러면 얘는 만약에 저기 가디언으로 진화가 되면은 배터리가 계속 차서 나보다 더 빨리 공격에 나설 수 있고. 바꿨다. 들어오 들어오!
고민되던데? 그냥 때리죠. 위치로 바꿔도 되는데 어차피 약점 속성이니까. 얘네 지금은 후퇴 못하거든. 아이템 쓰는 거 아니면. 아 후퇴하네요. 아이템 썼네요. 이러면 후퇴하고 뮤트를 내겠네. 그리고 비주기까지 써서 얘를 잡을지도. 이러면 비주기 쓰네요. 딱 말한 대로 되네. 아 근데 이러면 다음 턴에 킬리아 나와 킬리아 진화하면은 내 손인데. 아 이거 얘 줘도 그거 안 된다. 늦었다. 사이코 드라이브가 안 되겠다. 이게 듀얼 되게 안 풀렸을 때 이렇게 돼. 여기 나왔으면 이제 얘는 이제 사이코 드라이브 써서 날 죽일 거란 말이야. 그럼 난 졌지. 이 차이임. 과금덱과 과금덱이 아닌 차이. 얘네들은 여기서 만들어서 쓰는데 나는 만들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완성형 덱과 이제 잡덱의 차이지. 그러면 이제 나 죽고 여기 두 칸 땅땅 돼서 죽겠지. 꾸액. 그래서 나는 카드팩 모일 때까지는. 아! 좋아요 안 눌렀어! 싹 통보가지! 진짜야? 아 눌렀다. 휴.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칼소렌 해가지고 고마워요만 수집하는 사람도 있을까? 칼소렌에서 이거 먹으려고? 왠지 있을 것 같냐? 안 누른다고? 싸가지! 나가! 안 누르는 사람 필요 없어. 근데 이거는 이제 무료로 두 장씩 주니까 이제 현질한 사람들은 먼저 즐기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이제 천천히 따라가야지. 자, 첫 턴 이거죠. 그러면 고우스 낼게요. 고우스 들어갔어. 고우스. 아, 얘도 걘다. 망나뇽 덱이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내 로망과 그걸 섞은 거라. 재미는 있어. 비슷한 상대 만나면 재밌어요. 아 또도가스가 그 특성 때문에 그냥 방패로 쓰는 사람 많아. 나도 그냥 방패로 쓸까? 이거 악속성 빼고 이걸로만 쓸까? 악속성 때문에 좀 말리는 것 같은데. 악속성을 빼버릴까? 방금 이제 그냥 악속성 안 쓰고 이걸로 쓰는 사람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함. 독수 있어요. 있긴 있어. 나 있어. 안 넣었을 뿐. 그럴까? 덱을 좀
교체 뭐가 전면적으로? 망나뇽 덱도 약간 그건데? 돈 많이 들어가고 이슬이 있어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가고 로망 덱이잖아. 망나뇽에는 로망이 있다. 얘 너 그거 알아? 너 이제 서포트 카드 못 쓴다는 거? 괴롭혀주마! 50, 60이다. 여기서 봐주기를 쓰면 60들로 만용이를 보내버릴 수 있다. 얘 민용아! 어디 아프니? 신용, 신용 나왔고요. 다음 턴, 이번 턴에 공격할 수 있긴 하네. 이거 80 아프다. 이타이요. 나 그때 봤는데 물만 계속 나와서 공격 못해서 터덜렌치더라. 말리면 물 계속 물만 나오. 아 나도 말렸다. 아, 잠깐만. 왜 이거밖에 안 나옴? 나도 말렸는데? 얘만 말린 게 아니라? 피채우도 죽어. 여기서 때려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때리고 퇴장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팬텀은. 큰일이네. 팬텀 두 장 넣어놨어 나. 하나는 이 팬텀이고 다른 하나는 또 다른 팬텀. 때려서 서포트 못쓰게 하고 그냥 퇴장합시다. EX는 세 개나 들어가서 에너지가 말려가지고 뺐어. 이거 악을 빼고 그냥 또 도갔어. 아까 걔가 썼던 것처럼 방패로 쓰자. 용성군 나왔다. 이야다! 와 버텼어 10-10으로 미친. 야 근데 다음 턴에 나 거의 확정됐어 아니야 이 정도면? 난 이미 죽어있던데? 난 이미 죽어있다. 어 잠깐만 여기서 하나를 버리고 상처학으로 운 좋게 버틴다면? 60이니까 운 어차피 이 게임 운빨이야? 운에 맡겨? 네 운이 좋나 내 운이. 아 잠깐만 그래도 죽잖아. 그래도 죽잖아. 50이면 어차피 맞으면 죽잖아. 아니 젠장 어차피 죽는 건데? 아니 높은 확률로 내가 지겠는데? 뭐 쳐야지 뭐. 그러면 꼬였는데 어떡하겠어. 독수 넣고 또도가스를 아예 방패로 쓰자. 뮤치 안 나왔어. 혹시 몰라 나홍이의 4개가 다 바뀔 수도 있잖아 그치? 아닌가? 그렇게는 안 바뀌나? 나홍아 막아줘! 오오오 젠장 개아파. 끝나다. 근데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임. 바꿔보자 덱 교체 들어가보자. 실시간 핸드폰으로도 된. 애초에 폰게임이라. 보는 것도 재밌어. 허접싸움이 원래 더 재밌어. 포켓몬은 고수들의 싸움보다 허접싸움이 진국이지. 자 여기서 어 어디 갔어? 잠깐만. 아이 나 못 뺐냐?
오박사, 오박사는 필수라 빼면 되고, 여기서 랴옹이 빼고 초악을 가되, 나도 아니 아니야, 초악을 가되 나도 가디언만 있다면 또도와스를 넣고 그래서 에너지에서 악을 빼. 그래도 너 또가스는 진짜 방패로만 쓰고 얘네를 쌓는 걸로 가자. 그리고 이 후퇴와 스피드업을 빼고 독수, 독수를 넣어서 나중에 가디안 나오면은 가디안 붙이는 걸로 하고. 두 장? 그럼 하나 빼야 되는데. 몬스터볼 하나 뺄까? 아, 그 두 장 나면 꼬이지 않을까? 레카? 레카가 뭐죠? 레드카드를 빼자고. 나 믿어, 나 투수 믿어. 팬텀이 왜 과욕이야? 아니 근데 뮤츠만 쓰기에는 가디언 없으면 안 굴러가. 가디언 있어야 되지 않나 뮤츠는? 가디언 있어야 굴러가서 그거 나오면 바꾸겠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라도 대충 써야 되겠다. 어? 얘 걔다. 아쿠스타. 아쿠스타 맞나? 그거 되기네. 저것도 센데요? 나 한 번에 죽진 않겠지? 갑자기 진화하고 이슬이 돼가지고 한 번에 죽으면 끝나는데? 왜 가디언 찾는 게 왜 수상해? 그게 왜 수상해? 설명해. 또가스. 또가스가 첫 턴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넣고. 아유, 안 나오는 거 봐. 어떻게 이렇게 꼬이지? 일단 때려야지 뭐. 야옹이 있어. 근데 막상 쓸 수가 없던데. 템포가 개말리던데. 그것도 약간 후반에 보는 템포여야지. 나 같은 덱이 쓸 수는 없는 것 같아. 아, 개사기 나왔다. 아쿠스타. 나도 하나 있긴 한데. 똑똑가스로 버틸 수 있나? 근데 이거 또도가스 회수하면은 어떻게 됨? 또도가스가 말 그대로 그냥 패로 들어오나? 아 근데 이러면 또 이게 없어져서 문제네. 한 장씩 들어와? 어 그건 괜찮다. 아씨 개발렸어. 이길 수 있냐? 프레셔도 있어. 이런 현질을 얼마나 한 거야? 나쁜 놈아! 현질하지 마. 뒷면이야. 그러니까 이거 사기라니까? 이거 나도 하나 있어요. 이거 친구 거 뺏어왔음.
아니다, 내가 뽑았다. 코스타는 후퇴도 싸잖아. 후퇴도 없어 얘는. 개사기야. 아니 와쿠스타가 원래 이렇게 센 포켓몬인? 근본에서? 왜 이렇게 됐지? 후퇴에 코스트 없는 거는 버그 아니냐? 이슬에 에이스라 접대해주는 거야? 그니까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빼면 돼가지고 쟤는. 아 망했다! 독선 한번 써보자.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데. 아 이러.. 야 졌어? 왜 져? 아 아무것도 안 남았어. 신종 자살법 뭐야? 영암이 사라졌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일부러 저거.. 아! 고마워 안 보냈니? 그러지마. 아 보냈다. 휴. 두 명도 안 보낸 줄. 아 이게 운이 진짜 중요해. 보면은 한 판 더 하면은. 아니다 나 지금 교환하면 하나 할 수 있나? 못 참아. 나 가디안 언제 나와 대체? 안 누르러 나가. 아, 안 누르는 비매너 요저 필요 없어. 나가. 훔치는 것도 이제 없어 에너지가. 그리고 가디안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친구. 내 친구들은 왜 못 뽑아? 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못 뽑아? 좀 잘 좀 뽑아봐. 올 반짝이 작업하죠. 그 돈은 누가 대? 그 돈은 누가 대? 올 반짝이 하면. 어, 10? 12? 아 14분 땡기자. 이거 12 때문에. 아니 저 14분 때문에 하나 더 쓰는 거 해봐야. 완성했으면 깔 이유가 없지. 6레벨? 고스트 안 할? 아이디 저거 단속 안 해? 근데 6레벨도 무시하면 안 돼. 현질했으면 나보다 쎔. 아, 뮤츠가 바로 뜨네. 어, 나 이거 왜. 왜 이거 아직 안 없어? 나 저장 안 했나, 아까? 아닌데, 저장했는데? 이거 덱 왜 안 사라졌지? 이거 악 뺐는데? 아 님들 이거 안 보이는구나 미니벨벳 때문에. 악 아까 뺐는데 왜 또 들어왔지?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미치고 공격 못 하는데? 데미지는 없어요 저거. 비조프 아니 또도가스를 벽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또가스가 안 나오는 실화야? 기본 덱 들어갔다고? 방심하지 마. 갑자기 에이스 나올 수 있어. 이 설마. 설마 죽는 거 아니지? 제발. 저거 두 개 뜨면 죽잖아. 제발 빵. 제발 빵. 제발 빵. 제발 빵. 두 개 뜨면 나 썰을 쳐야 돼. 뒷면 둘, 뒷면 둘! 뒷면, 뒷면! 나! 제발! 와, 다행이다.
아, 날개다, 씨. 이거 상추약 바르죠? 하나 뜨더라도 버티긴 해야지, 이거. 운에 맡겨, 운에 맡겨. 레이동탄! 후퇴하면 어떻게 이겨? 후퇴하면 무조건 지지. 후퇴하면 그냥 거기서 끝난 거임. 운에 맡겨야지. 뒷면 뒷면 뜨겠지. 앞면 뜨면은 막겜이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거든. 요시소. 여기서 이제 문제네. 한 턴을 더 뻐겨봐. 안전하게 또도가스 출격. 안전하게 하는 게 맞겠지? 이미 한번 내 운을 썼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독서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자. 근데 약점이지, 지금. 타격이 약점이지. 하나 뜨면은, 그거네. 그니까, 10나무, 10나무. 뒷면 두번 뜨면 뭐, 개이득인 거고. 그래, 나 맞다. 오케이, 오케이. 또또꺼스. 서포트 한 번밖에 못 쓰잖아, 그치? 때리면 죽네? 또도가스 한턴 희생시킬까? 그냥? 만약에 힐이 나와도 별로네. 일단 잡고 생각할까? 비둘기 안 써도 독뎀 10 하면 죽잖아, 그쵸? 얘가 운빨 캐릭터라 좀 거슬리긴 함. 빨가스 올려놓고. 신의 킹통 킹튀김. 호적수다. 아,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4대 카운터긴 함. 일단 상성상으로는 불리한 게 맞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또가스 말고 얘 올릴까? 고스트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뮤츠 가서 그냥 염동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좀 위험한가, 뮤츠는? 아, 뮤츠로 하자. 염동으로 하자. 에, 설마 죽겠어? 아, 팬텀이 지금 나오네. 아, 좀 빨리 나오지. 아하, 운명의 장난. 40, 근데 얘 진화체가 뭐지?
80대란 안 나오겠지 진화해도? 에 설마. 아 잠깐만 근데 꼬치가 있잖아. 꼬치가 나와서 아 이게 진화한 거야? 이거 진화 다음 없어? 꼬치가 나와서 20딜 추가할 방법 없나? 그러네 저거 약점이었네? 비죽 있을걸. 그러게 저 못 봤다. 안 나의 실수. 나도 잘 몰라. 이러면 팬텀이 가야지 뭐 후퇴하고. 이케 판타무. 50이거든요. 이거 여기 공격할 수 있는 애가 있을까? 없겠지? 그냥 하는 게 해볼게요. 내가 카드를 잘 몰라서 한 번에 저기 공격할 수 있는 그건 없겠죠? 실화 소문이 있어? 배제하고 할게요. 떼떼무노. 바꿨다. 오 머리 잘 쓰는데? 하지만 코노 와타시 상처약이 있는데 쓴? 그니까 6렙인거지 포켓몬 자체는 많이 해본 친구인데? 딱 봐도 뭘 배척해. 그냥 포켓몬을 많이 해봤다고 친구. 이 게임 자체가 6렙인거지 딱 봐도. 서포트 봉인이야. 어쩔TV. 케오퍼스로 버티겠다. 하지만 서포트 카드를 못 쓴다면? 너는 두 턴을 버텨야 되는데? 교체를 해도? 오레노 카치데스! 코레가 와타시노 카치데스! 생각대로 안 풀리잖아, 독수가. 아, 내 에이스 카드 안 보여주고 그냥 죽여야겠다. 한다! 봐주기! 신의! 에너지 필요 없어. 컷. 고스트 똥구멍 컷. 나 누가 응해야 누가? 딱 봐도 고인물이구만. 하는 거 봐봐. 저기 어떻게 응해야. 어? 어. 아, 아까 했던 사람이네요. 야, 좋아요 안 눌렀어. 이런 싹퉁 봐가지고 고스 똥구멍. 씨. 니가 진 건 진 거고 좋아요는 눌러야 될 거 아니야. 아. 어이가 없네 진짜로. 진건 진거고 좋아요는 눌러야지. 어이 없을 보다 진짜로. 부스터 아, 센거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무과금은 시간이 좀 걸려.
나시도 괜찮아 보이냐? 근데 이제 리자몽덱 만나면 혼나겠네 쟤는. 이거 기다렸다가 1분만 기다렸다 팩 까고 가자. 팩 까고 하자. 아 힘들어. 이게 뭐라고 카드가 없으니까 이렇게 고생하니. 나도 덱 한 두 개 정도만 있으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공짜로 주니까 배틀하면은 또 이제 좋아요를 눌렀을 때 한정이지만 또 재화도 무한대로 모이고. 가디언 두 개는 나와야 되지 않아? 하나 돌려도 돼? 하나는 좀 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상의 꽃도 있는데. 어땠다 11 렛츠고. 피카츄 덱도 좋더라. 피카츄가 좀 성능이 너무 사던데. 잘 봐. 자, 빨리 휘어진 거 잘 봐. 휘어진 거. 어 옆에 휘었다. 옆에 휘었다. 이거 휘었다 그치? 휘었어. 뒤로 휘었어. 그럼 저거 뽑을까? 다른 건 대충 보고. 어 이것도 이었다. 아씨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저거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씨 이거 첫 번째 거로 할게요. 어떻게 다 뽑아? 뭐가 더인 것 같아? 이게 더인 것 같아요. 어디였어? 이게 더인 것 같아요. 뭐가 더 이었어? 뭐가? 어 얘는 왼쪽 오른쪽 다 이었다. 이걸로 할까? 얘는 그것만 이었잖아. 아니 얘도 왼쪽 오른쪽 다 이었네. 아 둘 다 이었어. 처음에 본 걸로 하자. 수능도 처음에 찍은 걸로 하는 거랬어. 바꾸는 거 아니랬어. 인정? 가자! 핫! 아 이펙트 없어 근데. 제발로! 아 아까 저거네. 아이 젠장. 아 왜 두 개 나와서. 아 젠장. 이게 하나만 나오면은 좋은 게 많이 나왔었는데 저기 두 개 있으면은 후터지나 운이. 정가 구매해야 되니나 혹시? 가디언 정가 구매되긴 한다. 근데 좀 아까운데 가디언을 정가 구매하기에는. 한 개인 거 아니 두 개가 나왔잖아 한 번에. 여기다 쓰긴 좀 아까운데. 저 뮤츠 EX 하나인가? 그런가? 볼까? 짠 뮤츠는 있어요. 짭츠는 있어. 하나인데 짭츠는 있음. 킬리아도 하나임. 아니 근데 킬리아 보고 이거 하긴 좀 그렇지 않아?
가끔 보면은 레어카드 3개 먹은 애 있던데 그런 애들 거 뽑아야지. 그 레어카드도 있고 킬리아도 있고 그런 걸 뽑아야지. 근데 우리 친구들은 왜 그걸 못 뽑을까요? 좀 뽑아보지. 왜 내 친구들은 다 운이 없어? 좀 뽑아보죠. 응? 한 판만 더 하고 대박이 할까? 한 번만 더 이기고? 한 판이 아니야 한 번 더 이기고? 이거는 시간 차는 거 오래 걸리네요. 그렇게 뽑을 거면 내가 뽑지 장난치나. 씨. 대줄 사람. 이거 프라이빗 매치에도 좋아요 받을 수 있어요? 대줄 사람 해볼까? 좋아요 되나? 아무 좋아요 가능해? 대줘 대줘 접대 접대 해줘. 아무 BB93 들어와! BB93 아 내가 눌러야 돼 배틀을? 눌러야 돼요? 근데 뭐 누가 알겠어 BB93을 누가 알겠어. 아 다른 애가 들어올 수도 있나? 에이 BB93을 누가 쳐 외국인이. 그런가 봐 같은 거 쓰고 기다리는 매칭인가 봐. 엄청 고전 방식이네. 뚫었다 덤벼! 안 돼주면은 강퇴할 거야. 접대덱 안 들고 왔으면은 추방입니다. 아 근데 이러면 친구끼리 좋아요 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친구끼리 그냥 이렇게 해가 프라이빗 해가지고 빨리 끝낸 다음에 좋아요. 그러게? 아, 사설 매칭은 오래 걸리나 원래? 나 처음 해봐 사설 매칭. 외롭도 없다고? 아 저기 문제네. 그러면 똥폰 뭐야 똥폰. 다시 해볼까? 끄고? 다시 똥폰 이슈. 아니야 똥폰 이슈야. 그걸 오류가 떴으면 대전이 안 됐지. 어 중단한 배틀 있다는데? 아 패배로 처리됐다는데? 장난하다. 자 다시 갑니다. BB93 접대덱 들고 오세요. 접대덱 또 안되나 설마? 아 된다 방금이 이래 방금 이상한 거였네. 똥폰 이슈였네. 똥폰 이슈. 아이씨 뭐야 왜 미쳐가. 또가스가 떠야지. 또가스가 이러면 미추를 못 키우잖아. 7120? 피카츄 덱이야? 아 설마 기본 덱 들고 왔나?
아니 근데 고스트는 고스트 타입인데 찌레리공 몸통 박치기가 통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피카츄 덱이네. 몬스터 보루 도거스 몬스터 보루 야, 분볼까지? 미쳤다. 분볼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몇 딜이죠? 90딜인가요? 쩌쩌쩌쩌 미친 미친 피카츄. 우리 피카츄가 미쳤어요. 피카츄 덱도 세다니까. 어지간히 어중간한 덱은 다 잡을 수 있음. 피카츄가 저게 지우 피카츄야? 하지만 또 도가스가 출동한다면 어떨까? 또 도 가 스 미안하지만 나의 또도가스는 무적이다. 그리고 나의 뮤츠는 신이지. 뭐야 또가스. 아 또가스로 왔구나. 가라 뮤츠 사이코 드라이브 피코츄를 접어버려. 니 피고추는 소용없다. 분볼 에레브 이게 오리지널 피카츄 아닌가? 이게 원래 피카츄 생김새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 피카츄. 다음 턴에 바주기를 써서 뮤치를 잡을 생각이겠지만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 나는 바로 상처약 두 개를 발라서 뮤치를 회복시키고 스택을 쌓겠다. 렘동탄 맛있죠. 이게 전기 애들 특징인가? 후퇴 비용이 엄청 쌈. 후퇴가 비용이 없어. 자 다음 턴에 뭐가 나오든 사이코 드라이브로 접어버릴 거임. 뭐야 번개 펀치.
어림도 없다. 자, 받아라. 사이코 드라이브! 지우는 날 못 막지. 지우 정도로는 날 막을 수 없지. 컷! 이것이 바로 불츠. 좋아요 눌러라. 뭘 강퇴 협박해서 이겨. 어, 이거 친구랑 하면은 되겠는데? 이거 접대덱 해가지고 칼 칼로 칼같이 지는 거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상점 이거 쓸어먹을 수 있겠는데? 이거 하루 제한이 있나? 좋아요가? 되겠는데? 제한 없으면은 언제 한번 날 잡고 그냥 작업장 돌려도 될 것 같은데? 한부 좋아요 되면은? 약간 시스템상 허점이랄까? 그래서 프라이빗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친구랑 하면 이제 좋아요도 확정으로 받을 수 있잖아. 다른 애랑 하면은 이제 확정이 아니지만. 발견했다 허점. 빛의 모래. 아무튼 포켓몬 카드 게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카드가 좀 모이면 덱이 완성이 되면 그때 블루비틀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그래서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이라는 모바일 게임 새로 나온 지 이틀 차가 된 게임이고요. 지금 하루에 두 팩씩은 무료로 주고 프리미엄 이것도 지금 2주 무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늦게 시작하면 두 팩씩 손해보는 거. 제 생각에는 그냥 깔아가지고 하루에 두 팩씩 까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굳이 하드하게 하지 않아도 재밌었습니다. 시작해야겠지? 시작하면은 이제 저 친추하시고 접대 좀 해줘. 좀 대줘.